네, 오늘의 시그널은 유일촌화학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유일촌화학은 아까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도 올라있던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갑자기 지분율을 거의 2%가량 땡겨 올리면서 이 지금 그 주가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 기관도 같이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2022년 9월 달에 이 모습이 결국 좀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은 샀긴 했습니다. 왜냐면 이거 유일촌화학은 그냥 평생 꾸준히 오르는 기업이거든요. 왜 이럴까요? 우리 요즘에 그 재벌집 막내에서 그 대기업들을 자주 다루는데 거기 나오잖아요. IMF 이후에 대기업들한테 계열 분리를 요구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기업은 서로 밀고 끌고 땡겨줘야지 산다. 우리나라 형편에 이런 얘기 나오죠. 자, 농심의 그룹 계열사입니다. 농심은 라면이랑 과자를 만들고 태경농산이란 것은 스프를 만들고 유일촌화학은 과자랑 이 라면의 포장지를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의 그 축으로. 근데 지금 유일촌화학이 다른 걸 하기 시작했는데 생판 다른 건 아니고 라면이나 과자 포장지 만들던 기술로 2차 전지의 포장재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부각이 돼서 물론 라면 포장지, 과자 포장지 만드는 기술하고 2차 전지 포장지 만드는 기술은 다르죠. 라면이나 라면이나 과자 포장지 기술을 뭐 낫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분야 자체가 다른 거죠. 안 해본 거죠. 포장재는 포장재인데.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겠죠. 누가 도와줬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우리나라의 배터리 1위 기업이자 유럽이랑 북미만 따지면은 CATL을 누르고 세계 1위인 우리나라 배터리 1위 기업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R&D 인력까지 파견하면서 유일촌화학을 포장재 기술을 키워주려고 했던 것은 국산화의 흐름, 그리고 일본 거를 이제 더 이상 뭐 만약에 기술력이 우리나라께 올라간다면 쓰지 않을 마음, 이런 것 때문에 밀어준 것이죠. 그래서 유일촌화학도 거기에 부응을 한 것이고, 그래서 9월 달에 아까 저 고점이 이 지금 GM하고 LG화학이 합작한 얼티엄 셀지에 납품하는 계약이었고 무려 금액이 내년 1월 2023년 1월부터 5년 동안 1조 4,872억 원어치 알루미늄 파우치를 제공하는 계약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주분들이 좀 저기했던 것은 갑작스럽게 저런 소식이 나오기 전에 이미 주가가 땡겨 올려진 상태에서 그 소식이 나온 날 갑자기 급락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저렇게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급락을 한다는 거는 미리 그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올린 다음에 그 소식이 나오니까 뉴스에 팔자 이게 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일촌화학이 아무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회사였으면은 그 걱정을 해도 되는데 연봉을 보시다시피 그냥 매년 오르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라면 과자 포장지 매출이 80%에 육박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확보된 상태니까 신사업을 저렇게 벌려도 혹은 신사업이 어그러져도 그렇게 큰 타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만약에 아까 S-OIL이랑 똑같은 거죠. 12%에 해당되는 석유화학 부분이 25% 늘어나는 그 비전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석유화학 그룹에 이 점수를 줄 거예요. S-OIL에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유일촌화학이 지금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라면 과자 포장재로서 회사의 밸류에이션이라면은 만약에 2차전지 포장재 매출이 만약에 뭐 두 자릿수로 올라오고 이런 모습이 보인다. 그럼 다른 밸류를 매겨주게 되겠죠. 그럼 다른 밸류를 매겨주는 그 여정은 길기 때문에 사실 9월 달에 저 일시적인 부분은 어떤 일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단기적인 수급 세력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 리튬이온 배터리의 파우치형 필름 우리가 각형이나 원통형이 있는데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내부에 양극재, 음극재를 보호하는 파우치 필름이 들어가요. 그 필름을 대부분 DMP나 쇼아덴코 같은 일본산을 쓰다가 그러니까 일본산을 쓰고 싶어서 썼겠습니까? 우리나라 회사들의 기술력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유일촌화학의 LG에너지 솔루션이 기대할 만큼의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도 했지 무조건 한국산을 쓰겠다고 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배터리 회사 1위의 지휘력을 망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네네. 한국산으로 한국산이 이쁘다고 바꿀 리는 없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기술력이 올라왔던 것을 LG에너지 솔루션이 인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앞날이 밝다. 네, 식품 포장지 전문 업체에서 이제 2차 전지 파우치 업체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데요. 주가도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2022년 9월 달 여기에서 지금 쭉 뽑아올렸다가 내린 이 부분이 지금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조금 안 좋은 모습이긴 했는데 그 다음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의 모습이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살살살 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봤듯이 외국인 비중이 지금 쭉 땡겨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비율이 7%가 넘었습니다. 5%에서 7% 넘어서 이게 만약에 10%대 두 자릿수로 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고점을 저기 돌파시킬 수 있겠죠. 만약에 저 돌파 고점의 매물을 소화하고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이 단기적으로 판 매물은 금방 외국인이 소화를 시키고 더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지나고 보면 이렇게 되겠죠. 단기적으로 이격이 쫙 벌어졌다가 단기 수급에 의해서 일어난 정말 초단기 변동성이었다.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에 나타나는 약간의 어떤 노이즈 같은 거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럴 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도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